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 발표자 이희재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Transfusion Understanding Transfer Learning for Medical Imag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에 김준철, 김병현, 박재환, 이혜은, 조경진 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팀이 Self Supervised Learning 주제로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Self Supervised Learning의 주 목적 중 하나인 Pre-Training, 즉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이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해 놓고 학습시킨 가중치를 가져와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즉 타겟 태스크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딥러닝 모델 개발 시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는 것이 스탠다드이며 성능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지넷 같이 내추럴한 이미지와 이제 타겟 태스크의 데이터 간에는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의 특징, 태스크의 특징 모두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트랜스퍼 러닝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레프레젠테이션과 피처를 분석해 보니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서 오는 차이점들은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태스크에 비해 모델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발생하여 모델이 제대로 된 피처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데이터셋만으로는 학습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에 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데이터의 양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가진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첫째, 이미지넷 학습에 사용되는 모델과 직접 설계한 단순하고 작은 모델을 비교합니다. 둘째,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것과 안한 것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합니다. 셋째, 의미 있는 피처 리유즈가 발생하는 영역을 부분적으로 이제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재사용해 보며 분석하고 하이브리드한 트랜스퍼 러닝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넷째, 트랜스퍼 러닝의 피처 인디펜던트한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 레티나 데이터셋과 체스트 엑스퍼트라는 체스트 엑스레이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 5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태스크에 관계없이 레드넷 같이 큰 모델들을 사용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스탠다드한 모델과 직접 설계한 작은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저자는 작은 모델에서의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의 뒷단의 파라미터들, 즉 출력과 가까운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 학습됩니다. 보통 레티나 데이터셋이나 체스트 엑스레이 데이터셋 같이 이제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셋들의 경우 클래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 모델의 파라미터는 좀 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스탠다드 모델로는 레지넷 50과 인셉션 V3를 사용했고, 스몰 모델로는 직접 설계한 CBR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CBR은 이제 컨브 레이어, 그리고 배치놈, 그리고 렐루로 구성된 하나의 블럭이고,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CBR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레지넷 50와 인셉션의 파라미터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도록 구성된 것이 CBR Large T와 CBR Large W가 있고요. 그리고 레지넷의 파라미터의 20분의 1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 CBR Tiny입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선 파란 상자를 보면 CBR 모델들은 모두 트랜스퍼 러닝과 랜덤 이니셜라이즈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아주 약간의 차이로 트랜스퍼 러닝이 더 좋습니다. 초록 상자에 파라미터 수가 나와 있는데 CBR Large T와 스탠다드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3배 차이가 나지만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 0. 몇 퍼센트의 성능이 중요한 경우 그래도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모델 사이즈를 생각하면 사용 디바이스에 따라서 CBR 모델 선택을 고려해 볼 법합니다. 빨간 상자는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 할 때의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지표로는 이런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어떤 성능 지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수에 대한 실험입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데이터를 20만 장을 모두 사용했지만 실제 태스크에서는 데이터가 훨씬 적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5천 장만 사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한 경우 CBR 모델이 레지넷 50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는 CBR 모델에서는 0.3%, 0.1%로 미세한 성능 향상이 있었으나 레지넷의 경우에는 2.4%나 성능이 오릅니다. 이로써 트랜스퍼 러닝의 효과는 작은 모델보다 큰 모델에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큰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데이터 양이 중요하며 이미지넷에 비해 VAR 클래스가 적거나 데이터가 단순한 경우 작은 모델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한 큰 모델을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작은 모델에서 트랜스퍼 러닝이 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선 트랜스퍼 러닝과 랜덤 이니셜라이즈로 학습한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사도 측정 매트릭으로는 SVCCA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두 벡터의 유사도를 어파인 트랜스폼의 인베리언트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레이어, 심지어 다른 네트워크 간의 피처도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V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설명과 예제 코드가 아주 아름답게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스탠다드 모델, 오른쪽은 CBR 모델들의 결과 그래프입니다. 유사도는 각 모델의 탑2 레이어만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탑2 레이어는 이제 출력과 가까운 두 개의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한 모델들끼리의 유사도를 구한 것이고 노란색은 랜덤 이니셜라이즈와 트랜스퍼 러닝을 한 모델과의 유사도를 구한 것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성능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는 랜덤 이니셜라이즈와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것이 이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BR 모델의 경우에는 스탠다드에 비해서 랜덤을 하든 트랜스퍼 러닝을 하든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실험은 학습 전 초기 가중치와 학습이 끝난 후의 가중치의 유사도를 구한 것입니다. 피처 리유즈는 초기 가중치,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의 경우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얼마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유의미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스탠다드 CBR 모델 둘다 초기 레이어의 유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로우 레이어는 학습이 끝나도 초기 가중치가 좋든 나쁘든 하이 레이어에 비해 변화량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이 모델일수록 유사도가 더 큰데 유사도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보시면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라지 모델에서의 트랜스퍼 러닝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티나 데이터셋 학습 전후의 첫 번째 레이어의 필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대로 레지넷은 필터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유사도가 높은 것을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모델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암시합니다. 굳이 모든 필터를 다 학습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능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CBR 모델은 필터가 많이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학습 초기와 학습이 끝난 후에 필터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필터를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왼쪽에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한 경우에는 학습이 끝난 후에도 레지넷은 유의미한 필터를 학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레지넷의 경우 트랜스퍼 러닝을 해도 이 가보 필터라고 하는 필터들이 잘 사라지지 않고 잘 남아있는 반면에 이 밑에 보시면 CBR에서는 작은 모델에서는 이런 필터들이 뭉개지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보 필터라고 하는 것은 텍스처 특징을 뽑는데 좋은 필터라고 합니다. 이전에 트랜스퍼 러닝의 영향이 라지 모델에서 더 큰 이유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의 장점은 단순히 좋은 피처를
싶어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스태티스티컬한 영향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한 베네핏을 제공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프리트레인드 가중치의 평균과 분산만을 가져와서 모델의 가중치를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초록색인데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의 일부만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AUC가 0.91을 초과하는 스텝을 측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 레이어일수록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가보 필터와 일부만 트랜스퍼 하는 것을 사용해서 두 가지 새로운 트랜스퍼 러닝 어프로치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초기 두 개의 블럭만 트랜스퍼 러닝하고 뒤 레이어들은 채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슬림이라고 써져 있는 게 처음 두 개만 이제 트랜스퍼하고 뒷부분은 채널을 반절로 줄이고 다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한 것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처음으로 AUC 0.91을 초과한 것이 200스텝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 러닝은 8.8스텝에 9위를 넘었고 슬림 모델은 8208에 0.91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테틱 가보 필터를 첫 번째 레이어 가중치 초기화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레이어를 첫 번째 레이어만 트랜스퍼 러닝 한 것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의문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에 따라 스탠다드 모델들이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얻은 직관으로 하이브리드 트랜스퍼 어프로치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저희가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디에서 유의미한 트랜스퍼 피처 리유즈가 발생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재미있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